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주황색 불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요.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보다는 내려갈 때 좀 힘든 경우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엉치나 다리가 저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도 힘들다. 이것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디스크 증상하고 약간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도 이게 신경이 눌려서 디스크가 예. 다리가 저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디스크하고 같은 증상이고 증상이고 혼동되고 빈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크는 어떤 한 신경을 주로 누르기 때문에 전기 줄 가듯이 아마 겪어보신 알겠지만 줄같이 전기 오는 듯이 줄같이 당겨서 아픈 경우가 많고요. 네. 협착증은 척추관 자체가 전부 다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양상이 전기 오는 것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뻐근하게 그리고 엉치에서부터 다리 전체로 내려가는 허벅지 뒤로 내려가는 그런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증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빨간불일 경우는요. 네. 엉덩이, 종아리, 발등, 발바닥까지 아프다. 이건 다른 증상으로 좀 그 혼동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생길 때 보통 우리가 디스크하고 혼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해서 다리를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리를 들 때 디스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해서 이 자세를 못하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어도 통증이 없습니다. 네. 그럼 역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술관절염, 무릎관절염 많이 아시죠? 그걸 예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을 자동차에 비하면 자동차를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사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자동차를 오래 쓰려고 마냥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지 않겠죠? 고장나죠. 그래서 적당량으로 운행해주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 몸도 적당량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줄인다. 그리고 그 아까 봤던 걸을 때 아픈 분들 계세요.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척추 전방위 전위증인데요. 어려워요 이게.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순 교수님? 예, 척추 전방 전위증은 척추뼈가 앞으로 빠진 걸 이야기하는데요.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굽은 채로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척추 골다공증으로 척추 골절이 생겨서 굽으신 거고요.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중년이나 요즘은 뭐 60대도 중년에 속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이렇게 걷는 분들 위해서 허리뼈가 약간 빠져가지고 그렇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란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40대 이상 여성 중에 특히 가사 활동을 많이 하시고 허리 근육이 좀 적어서 운동량이 적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척추 전방위 전이증 의심할 수 있다고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주부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그 앞을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반일 하시는 경우나 혹은 걸레질 하거나 혹은 빨래 같은 거 하시는 경우에 허리를 앞으로 많이 숙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빠진 경우에는 뒤에 근육이 튼튼하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격기가 지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뼈도 약해져서 잘 빠질 수가 있고 또 근육 자체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잡아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척추 전방위 전이증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앞으로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주황 등을 보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묵직한 통증이 오고요. 걸을 때 오리궁둥이 자세가 된다. 이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걸을 때 약간 엉덩이를 빼고 오리궁둥이를 걷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녁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시냐면 근육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근육이 다 이완돼 있잖아요. 이럴 때